짱짱. 굿. 나이스. 나이스. 베리 베리 굿. 오, 짱이야. 짱짱짱. 짱짱짱. 나이스. 나이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루 부부예요. 어깨 잡으러. 어깨 잡으러. 오늘은 저 초보자 꽃게 해루질을 처음 하시는 분들,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꽃게 해루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꽃게 잡으면서 중간중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꽃게 잡는 기본적인 저 장비는 기본 해루질 장비 다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수중 서치. 수중 서치는 필히 있어야 됩니다. 수중 서치. 또는 그 수중하고 같이 겸용할 수 있는 랜턴. 그걸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꽃게는 좀 빠르니까요. 요즘에 그 뜰채 사용을 못하니까 이렇게 족대. 이건 자작 족대예요. 제가 만들었어요. 그 족대. 족대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집게. 있어야 됩니다. 뭐 일단 준비물을 그렇게 해서 조가통하고 해서 챙기셔서, 그 발목 이상 들어가셔서 꽃게가 유영하는 거를 잡으시면 됩니다. 꽃게 잡으실 때 그 조건은 지금같이 물색이에요. 지금같이 물색이 안 나오죠. 그 물색, 그 간조 시간 1시간 전에 주로 물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꽃게가 그 시간에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만약에 물색이 좋다가 갑자기 나빠지면 그 상류 쪽에 한번 보세요. 상류 쪽에 보시면 해루질 하시는 분들이 지나가시면 그 뻘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 앞이 안 보입니다. 잘. 그래서 그런 데를 피해서 빠리빠리 움직여서 물색 좋은 데를 찾아서 움직이시면 돼요. 그리고 물색 안 좋으면 바람 불거나 아니면 파도 치거나 그럴 경우에도 물색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파도하고 바람 안 부는 날 해루질, 꽃게 해루질 가시면 되겠어요. 짱짱. 굿. 나이스. 나이스. 아마 이 뻘 속에 있을 거야. 와, 시작 꽃게야. 와, 대박. 저도 대박. 대박 대박. 저도 대박. 짱이에요. 이야, 이거 기가 막히게 잡았다. 이야, 잘했어. 와, 내가 막 뒤지니까. 예. 거의 안 갔구나. 예. 야. 아이고야. 야, 간만에 야. 개 같은 거 잡았다. 예. 야, 옆으로 살짝 치는 거네. 와, 진짜. 오, 짱이야. 짱짱. 짱짱짱. 예. 이렇게 꽃게 초보. 그래서 많이 어리숙해요. 그래서 놓친 게 많아요. 그래도 뭐 아주 재미있네요 이거. 엄청 크다. 바람 불어. 꽃게가 시작할 텐데 그거. 이야, 엄청 크다. 짱짱짱. 짱짱짱.
그죠? 저도 이 말이 봤잖아요. 어디, 어디? 아닌가? 아, 거기구나. 예? 한악의 해수욕장. 완전, 바다 완전. 난리 났어요. 예,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경찰들, 해경들 지금 바빠요. 아휴. 오케이. 협동작전. 오케이, 오케이. 아, 협동작전. 오케이, 오케이. 한 말씀밖에 안 돼. 야, 안 돼. 우리는, 우리는 역시 헤르부부야. 협동작전이야. 이거 안 돼. 응. 여기도 있다. 협동작전. 오. 역전, 역전. 역전, 여기. 아이고, 뿌띠. 아이고, 뿌띠뿌띠. 야, 뿌띠뿌띠. 야, 이거 너무 죽다, 이건. 뿌띠. 뿌띠. 방생. 뿌띠 방생. 저. 어, 크다, 이거. 크다. 오케이, 라이스. 오케이, 라이스 짱. 굿. 굿. 베리 굿. 엄청 크죠? 나. 왜? 어디, 어디? 우와, 씨. 대박. 안 좋다. 굿. 대박, 대박. 짱짱짱짱 짱이야. 이야, 진짜 굵다. 엄청 굵다. 이야. 이게 시작국이네. 시작국이 굵다. 짱. 이게. 이게 안 되네. 와,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거. 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 경비정 소리. 머리 아파. 아, 머리 아파서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악의 해수욕장. 아, 오늘 나왔는데 그래도 많은 꽃게를 지금 봤어요. 손을 한 맛을. 아, 한악의 쪽에 한동안 꽃게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통했어요, 만통. 아, 일부 나눔을 했는데도 그러네요, 그죠? 네.